아, 무슨 난 성공작이. 그래, 이것들은 성공작이요. 지금 쇼츠랑 틱톡이나 좀 열받는 게 내리다 보면 종종 죽 같은 게 좀 나와가지고 이런 거 한 번씩 봤어. 여기 이제 테두리 있어요. 그린이 움직여. 일시정지에서 맞추세요. 뭔지 알아? 일시정지 딱 누르면 아 아깝다 얘네. 나도 모르게 한 번쯤 맞지. 뭔지 알지? 이 테두리 딱 맞게 맞추면 쾌감 오죠. 근데 문제는 뭐냐, 딜레이 때문에 일시정지 누르면은 누르고 나서 이렇게 멈춰. 그게 왜 뜨는 줄 알아요? 애들이 일시정지 하다가 좋아요를 눌러버리거든. 화면을 두 번 터치하면 조여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빠른 타이밍에 이렇게 멈춰갖고 좀만 더 가면은 이렇게 맞추면은 이제 맞출 수 있을 것 같다고 두 번 따로 누르면 좋아요가 눌려. 좋아요 유도임 그거 진짜.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지, 수분 그림 찾기. 이제 이모티콘 같은 거 왕초보, 초보, 중수, 고수, 신 뭐 이런 식으로. 왕초보는 누가 봐도 대놓고 보이는 곳에 숨겨라. 대놓고 그냥. 중수 요쪽에 꼬리만 보여. 아 뭔지 알아? 고수 두 배 겹쳐라. 신 뭐냐, 존나 쬐끄맣게 붙여라. 이쯤에 존나 쬐끄맣게. 그리고 옛날엔 그런 거 많이 뜨는데 요즘엔 안 뜨더라. 네모판 있으면은 이제 잼민이들이 뭐 말랑이랑 파비시랑 이런 거 올려라. 올려놓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있거든. 플러스만 누르면 이제 더해놓으란 얘기야. 더해놔 말랑이 거래 뭔지 알지? 어플도 있어 그거. 그 한동안 구글 플레이스토어 1등 2등 막 이랬어 그거. 플러스 막 존나 들어. 그러면 상대방에서 허씨 이러고 하나 더 얹어줘. 얹고 야 내가 비싼 걸 했으니까 상대방이 또 플러스 존나 눌러. 그리고 이거는 존나 열받는데 꾸준히 뜬다. 족같은 게임 광고 일부러 열받게 존내 못해. 개 짜증나게 진짜. 총 쏘는 게임이야 이게. 뚜루루루루 총알이 나가. 총알이 10발 나가는데 왼쪽은 곱하기 10 오른쪽은 나누기 10이야 응당 사람이라면 곱하기 10에서 하는 이 새끼 나누기 10에 써가지고 10발 총알이 한 발로 바뀌어. 개새끼야! 진짜 존나 열받아. 거기 자막도 존나 웃겨. 막 이 게임은 상위 1%만 성공 뭐 이런 식으로. 그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 이 게임은 매우 어렵습니다. 좀비 퍼즐도 빡친다고. 아 너네 그거 알아? 루미큐브 하다 보면 존나 나오는데 그거. 아 이거 존나 열받아 그거. 갑자기 씨발 다짜고짜 좀비가 빡 뛰어나와. 도망가다가 벽에 박혀. 퍼즐 뿌리 좀비어로 야 이러고 쫓아오고 있네. 여기서 퍼즐 어우 뺑 초록색을 내리면 완성되잖아. 터지잖아. 계속 초록색 오른쪽 돌려. 개새끼야. 나만 쓰는 게 아니었구나 그거. 캐릭터 게임 무빙도 어색하다고? 요즘 모바일 게임 광고도 어떤 사람이 나와서 되게 어색하게 대본 이거. 요즘 모바일 게임 광고 광고랑 게임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이 게임은 다릅니다. 이 게임은 광고랑 똑같아요. 막이시발 그거 보고 깔면은 광고랑 달라. 비슷한 거 잼민이 자주 하는 그런 거 있어. 존나 슬픈 노래 틀어놓고는 저 이제 유튜브 접으려고요. 검은 화면에 핑크 댓글씨로 아니면 빨간 댓글씨로 여러분들 저 이제 영상 그만 올리고 틱톡 접을까요? 유튜브 접을까요? 악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유유유. 근데 막상 영상 보면 뭐 댓글 두 개 구독자가 100명이 되면 영상 다시 올리게. 그 친구는 속상한 거 알겠어. 자기들 열심히 틱톡 찍어서 유튜브 쇼츠 찍어갖고 유튜브에 올리는 걸 알겠어. 올렸는데 악플 날리면 속상하긴 하겠지. 근데 이제 한동안 그게 진짜 유튜브 쇼츠에 존나 떴어요. 그래갖고 내리면은 잼맨이 다 울고 있어. 다 그냥 저 접을까요? 저 접을까요? 저 너무 슬퍼요. 하수구 뚫는 영상. 아 이게 묘한 X이 있어. 여드름짜리 영상. 비판하는 영상 보면서 이씨발 오 속 시원하네. 으악! 하수구가 저지랄 동안 씨발 청소를 안 하고 뭐 할 거야? 으악! 어떻게 하면 사람 몸에 저런 왕겨드립니다! 근데 저기 짜지나? 어! 나온다! 으악! 씨발 나왔다! 취한다! 요즘 그런 댓글 많이 달리더라. 야, 나 때는 SNS가 안 발달해서 다행이다. 틱톡이랑 인스타그램이 없어서 너무 다행이다. 유튜브 쇼츠가 없어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댓글 너무 많이 달리더라고. 잼민이 아가 친구들이 뭐 스트레스 받은 일이 많은가 봐. 우울하고 아무런 영상들을 찍어 올리는지 모르겠어. 내용은 너무 자극적이라 제대로 얘기 못하겠지만 슬픈 음악 깔아놓고서는 난리를 피우는 거야 침대 위에서. 그만해 괴로워. 나는 실패작이야 이러는데. 얘들아 니들이 왜 실패작이야. 부모님 마음 아프게 그런 얘기하지 마. 열심히 살아. 부모님이 너네 얼마나 금이야 옥이야. 그러니까 니들 핸드폰으로 그런 거 찍고 있는 거 아니야. 부모님이 금이야 옥이야 돈 모아갖고 핸드폰 비싼 거 사주니까 너네가 그걸로 이 슬로우도 넣고 어? 침대를 비싼 거 사줬으니까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영상도 찍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찍지 마 얘들아. 부모님 마음 아파 그러고 지금. 너네는 예비 성공작이야. 아 무슨 난 성공작이야. 그래 이것들은 성공작이야.